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구장이 2차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친환경 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2012년 1차 리모델링에 이어 이번에 진행한 공사는 팬들을 위한 안락한 구장, 선수들이 과감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구장,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구장 등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개보수가 이뤄졌습니다. 한화이글스 석장현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는 2013 시즌 개막에 맞춰 대전광역시와 함께 팬과 선수들을 위한 친환경 대전구장 2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대전구장의 펜스 거리가 기존 좌우 97m에서 100m로 중앙 거리가 114m에서 122m로 확장되었으며 펜스 높이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존 국내 프로야구장의 펜스는 부채거리 통일된 형태였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과 같은 특색 있는 펜스 형태로 거듭나며 팬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에 가장 중요한 그라운드는 기존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하며 자연 친화적인 구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보다 안전한 구장에서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캠핑장 5동과 잔디석, 원목나무로 만들어진 가족석 등 팬들을 위한 특화된 관람석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한화이글스는 오는 3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2013 시즌 개막 2연전을 갖고 다음 달 2일에 대전구장에서 기아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한화이글스 석장현입니다.